와, 이거 어떡하지? 와, 비교 끝판왕이다, 이거. 고급 요리다. 고급 요리 같네, 저런 게. 그렇죠. 도대체 무슨 맛일까? 정말 궁금하네요. 참고로 얘기하면 설탕은 하나도 안 넣었다. 와. 설탕을 하나도 안 넣는데 어떻게 이런 단맛이 날까를 한번. 야. 야, 형. 어떡하죠? 야. 와.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아, 형, 끝난다, 이거. 맛있겠다. 맛있으면 먹어. 맛있으면 먹어. 그냥, 오! 맛있으면 먹어. 그냥, 먹네. 진짜 나 전국시 남의 먹은 거 처음 봐. 맛있을 것 같아. 맛있지. 왜 간장게장을 그냥 밥에도 안 먹고 왜 라면을 끓여 먹을 때 하는 의문이 싹 사라지지. 좋아지겠네. 너무 맛있나 보다. 아, 이거 난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리액션이 나는 그냥 공기가 생겼네. 그냥 이렇게 해서 면 해서 그냥 간장게장 얹어 먹는 건 줄 알았지. 이거는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야. 이게 사실은 운동하는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탈이지. 아. 말받는다. 야. 형 한국에서 라면 이렇게 먹는 거 나 진짜로 거의 너무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라면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리지. 이건 라면이 아닌데 뭐. 형. 진짜 같이 사는 걸 한번 생각해봐. 형. 맛있는 거 형님이랑 같이 살잖아요. 형 하루에 운동을 세 번씩 가야 돼요. 많이 먹어서. 아 근데 진짜 형. 집세는 제가 낼 테니까. 야. 몸만 들어주세요. 대박이네 형. 아니 진짜 이렇게 해서 집에서 드시는 거예요? 너무 간장게장 주문해야겠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진짜. 진짜 대박이다. 아까 요리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겠더라고 하면. 아 괜찮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아 야채도 크게 썬 게 진짜 포인트네. 이게 딱 야, 형이 적당히 볶았어. 휴지 없니? 동현이 형 휴지 찾기 힘들어요. 그러네. 휴지 찾기가 힘들어. 휴지 잘 안 써가지고요. 야. 거기 키친 타월을 하나 떼서 그걸 저 손수건처럼 쓰시면 돼요. 와, 마라향 너무 좋습니다. 와, 향이 와. 왜냐면 이 미식가들의 그 데코 있잖아요. 단백질도 챙겨주고. 라면을 또 저렇게 멋지게 또 끓여서. 도대체 무슨 맛일까? 야, 이거. 와. 야. 형 먹을 수 있겠어요? 라면? 그럼 일단 궁금하게 먹어봐야지. 먹어봐요, 그러면. 오. 잘 먹네요, 어? 와.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야, 얼큰할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약간 또 게로 한 거다고 또 맛이. 와, 맛있다. 중요한 게 형, 짜지가 않네요. 안 짜네. 안 짜네. 토마토 때문에 그런가? 어, 안 짜. 정국 씨가 라면을 좋아하구만요. 10년 만에 먹는 건데. 네, 좋아하구만. 그렇게 맛있게 끓여주니까. 근데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렇게 좋아하시는 건데 10년 동안 참는다는 게. 10년을 참는 것이. 약간 유럽 스타일의 마라탕면이라고. 약간 토마토가 들어가서. 토마토가 또 많이 들어가서. 야, 이 향이. 네. 좋다. 네, 그러니까. 그 국물이? 완전 중식이라고 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약간 그 토마토 파스타의 그게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아우 진짜 맛있겠어. 야, 젓가락 말고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 형님. 뒤에 이 채소 그래. 어? 엄청 맛있나 봐. 맛있지. 저렇게 끓이는데 맛있지만.
와, 최근에 고기가 1도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 건 진짜 처음이네. 야. 야. 라디언의 신세계. 매니저님 생일인데 오히려 김종국 선배님 생일인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풍미가 예술이다. 향이 유럽 음식 같은데요, 진짜? 약간 터키 느낌인가요? 약간 습 같은. 약간 포르투갈 느낌이지. 아~ 약간 습, 약간 그 채소 습 있잖아요, 야채. 채소 습. 라면도 저렇게 하니까 진짜 고급 요리 같지 맛있겠네. 그러네요. 네. 웬만한 짬뽕 시켜 먹어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니 짬뽕보다 아니, 맛있겠지. 그럼 이건 또 진짜 토마토 많이 들어갔잖아. 와 진짜 형 이거 되게 좋은 음식인데요. 와, 와 정말 궁금하네요. 몇만 라면일 뿐이지. 맛있죠? 어 맛있어. 형 라면 자주 먹어요 그러니까. 형님 너무 맛있어요. 와. 아 형 아 끝났다 이거. 아. 아 오늘 정국이 진짜 제대로 먹네 라면을. 아, 네.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 근래에 언제 있었어? 전혀 없죠. 지금 두 그릇을 뚝딱 했거든? 저는 평양냉면 많이 먹어본 게 그게 제 인생 처음이고 이렇게 라면 이렇게 먹어본 건 처음이에요. 저는 먹어본 적이 속에서 진짜 오늘 파티하겠다 배에서 형 너무 맛있어. 형이 저를 이렇게 요리를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제가 다리를 계단을 한번 타드릴게요. 계단을 한번 타드릴게요. 근데 진짜 아, 좀비 이제 그만해요. 뭐. 아니. 아 좀비는 안 해야겠다. 이제. 진짜 좀비. 어우. 맛있겠다. 아, 색깔이 너무 이쁘다. 자, 야. 자 떡볶이부터 담을게요. 오. 아 좋다. 대박이다. 아, 맛있겠다. 아, 떡볶이다, 떡볶이. 아, 아 맛있겠다. 아이고 좋다. 와,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뭐?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이거 뭐? 이거 된다? 이걸로 먹어야 되나? 와, 아, 다 가보겠다. 맛있다. 맛있다. 야, 이거 편하네. 오. 야, 그냥 분식집 온 것 같다, 진짜. 와, 형님, 근데 여기 지금 이 깻잎이죠? 어, 진짜 야, 잘 나온다. 깻잎이 신의 한 순간 같습니다. 어, 새로운데? 아유 역시 종국이 형 닭을 닭 좋아하죠 아주.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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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출했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물놀이 하면 배가 엄청 고파서 드리겠다. 아우 좋다. 나 저희가 오늘 물에서 놀았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6월 7월에 물 조심하라 그랬었는데. 어 누구 너? 네. 왜? 물이랑 여자 조심하라고. 야 당연히 6월 7월은 물 조심해야지. 그 물놀이 할 텐데. 그럼 12월 11월에 야 여자 조심하라는 건 뭐야? 여자가 있어야 조심을 하지. 좀 조심할 테니까 있었으면 좋겠다. 야 이건 뭐야? 이거 이제 꼬리찜이랑 같이 먹는 양념이야. 야 이 정도면 뭐 야외에 다닐 만하네. 형님 배고프죠 지금? 배고프다. 호면은 여기.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이 소스가 좀 묻어야 되나?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오, 제대로 맛있겠다. 그리고 이 소면을 마지막 남은 걸 양념. 하나가 있어. 아, 소면 맛있겠다. 그냥 다양하게 준비를 잘 해봤네. 자, 소면 같이 다 먹어봅시다. 소면 먹어야지. 뭐만. 아우 이렇게 간단하게. 깨끗한 젓가락입니다, 여러분. 꼬리찜을. 이게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형님. 맛있다, 야. 야. 맛있다, 맛있어. 아, 운동하고 난 데는 단백질 섭취 필수죠. 그럼. 아. 야, 그리고 부추 요거 맛있네, 형. 맛있게 드십시오. 이건 한번 맛보고. 야, 어우. 아, 너무 맛있어. 맛있다. 야. 맛있네. 야,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너무 억울했어. 다음에 풀어요 형. 저희가 형님 강팀처럼 뭔가 단합대회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안 뭉쳤어 우리가. 요 떡 보니까 여기가 샤브샤브 느낌이 살짝 나는데. 오. 건강하다. 아 뭔지 알았어. 아,
야, 요거 하려면은 국물과 이게 소스가 중요한 그 재료인 것 같은데. 오, 뭐야? 아, 온다. 자, 오늘의 메뉴는 야, 뭐야? 야, 마라탕 맞지? 야, 형 근데 야, 야 마라탕 맞지? 야, 형 근데 마라탕 먹어요? 아니 마라탕은 먹는데 나 매운 거 안 먹거든. 아, 못 먹는 근성, 거잖아요. 근성이 없네? 근성이? 나보다 근성이 없네. 야, 근성이 매우 야 매운 게 근성이야. 원래 운동 선수는 근성이 필수거든요. 특히 봉길이 특히 정환이 정환이 형이 근성은 최고예요. 근성을 매운 거는 판단하는 거야? 야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정환이 형보다 매운 거 잘 먹는 사람 뭐 한 번도 한 명도 못 봤어. 아 진짜로? 야 정환아 너 매운 거 잘 먹어? 나는 매운 걸 잘 먹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음식 먹을 때 청양고추가 없으면 밥을 못 먹어. 그 정도야? 야 맵부심이 있네. 이거 좋은가 보다. 진짜 멘탈 훈련을 요거를 한번 아 마라탕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20개 다 이거를 야, 다 맛있다 야 저건 얼른 먹어야 돼 진짜 맛있다 요거를 형님 젓가락으로 제가 한 점을 이렇게 찍어 드릴게요 된장 묻혀서 형 이게 스트레스 풀린다니까요 진짜로? 그때 국물을 뜨거운 국물 입에 국물 바로 뜨거운 국물 드세요 자 희철이도 하나 먹어. 줘. 너도 하나 먹어. 아이고. 아 이거 더 매워. 아. 아 맛있는데 맵네. 넣어버릴까? 어 그냥 다 넣자. 아니 근데 맛은 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맛있네. 맛있죠? 어. 같이 먹어야지. 그냥 국이야. 선생님 왜 이렇게 술 줄 거 안 먹을? 매운 거 따라서. 너무 쉽지. 어우 매운 걸 잘 먹는구나. 맛있다 야 저건 얼른 먹어라 맛있어? 야, 진짜 맛있다 맛은 있다 김치가 맛은 있다 맛있다 그래서? 어 진짜 맛있다 매운맛 입문하겠는데요? 간은 안 될 텐데 오늘 이거 드시고 또 이거 그럼 가야지 아 근데 출근해야지 하루에 몇 시간 기본적으로 훈련하지? 아니, 훈련? 아 죄송해요 훈련 맞죠? 훈련 한 2시간 죄송해요 아 운동 완전 집중해서 하는 시간은 보통 이제 1시간 15분에서 1시간 반 정도 완전! 완전 어 집중해서 할 때는 아 나는 한 5시간, 6시간인데 기본 게임? 응 일단 기본 5시간, 6시간 안 돼 그러면 아니 형 뭐 통닭이나 이런 거라도 뭐 시키자 밥이나 아니 닭가슴살하고 참치하고 어묵만 넣어보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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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넣어서 해보자 김밥이 의외로 아무거나 넣어도 야, 맛있어 맞네, 그렇죠 장갑들 다 끼고 밥이 없네 자 김 좀 말아봤어? 형님 참기름을 넣을까요? 들기름을 넣을까요? 여기 조사인데 같이 넣고 각자 요 기름 빼고 기름 빼고 각자 얼굴에 묻은 기름 기름이 있어야 또 맛있지 소소하게 들기름 맛있어 와 다 각자만 넣은 거야? 찢어 아 중결이야 중결이야 아 중결로? 식감이 좋아 오 맛있어 아 맛있다고요? 저게 뭐야 야 이거 단백질이 도대체 몇 프로나 이거 왜냐면 안 찢으면 이게 안 뭉쳐질 거야 아마. 아니 이거 김에다 쌈 싸먹듯이 싸먹어도 물기름. 어 싸먹어도 되고 이거. 싸먹어도 되지. 어 야 우리 재훈이 형 배고픈가 봐 이거. 어 야 우리 재훈이 형 배고픈가 봐 이거 한 개 다 먹었어. 빨리 재훈이 형 밥 좀 챙겨줘. 아니야 이게 생일날 이게 뭐 하는 거야. 먹은 거야. 재훈이 형 참 한결 같아요. 네. 야 이렇게 생일잔치 약간 했는데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냐? 아 요거 원래 저기 향이 될 것 같긴 하다. 쌀쌀. 근데 좋아 보이긴 하다. 이건 그래 그냥 이렇게 잡고 이 주먹으로 찌면 돼요. 이런 잡고 김밥. 어우 어묵을. 너무 많이 왔다. 아이고. 근데 오늘 가을 소풍인데. 아, 어이 터져. 저게 더 맛있어. 들고 먹자고. 옆구리. 기름으로 이렇게 좀 바르면 붙지 않아요? 그냥 들고 먹어야지. 안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밥이 없으니까 안 붙어. 이렇게 깨끗하게. 네, 쌈 싸서. 오뎅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야, 아니야. 형, 그거 줘봐. 참치 찍어. 하나만 줘봐, 김. 그거 해 먹어야 돼. 이렇게 세모로 꽃가울로 만들어서 괜찮죠? 일식처럼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밥이 없어도. 밥이 안 들어가니까 먹어봐. 우리가 만든 거. 자, 우리 오늘 생일이지. 생각보다 맛있죠? 맛있지? 맛있다니까? 진짜 맛있어. 먹어. 맞아. 시장이 반찬이요. 맞아. 우리가 맡은 거 시켜볼까? 와. 이거 빠져. 이거 홍김 좀 줘봐. 맛있는데 한 번밖에 못 먹었어. 김 줘봐. 너무 고급져. 기름 뭐냐? 너무 고급진가? 원래 우리 이걸로 원래... 모자랄 것 같으니까 치킨을 좀 시켜야 되겠다. 아 그래야지요. 네. 형 이거 두 마리 치킨인데 기가 막혀 기가. 김밥하고 먹으면 맛있어. 치밥처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구운 거야? 고맙게. 아, 튀김이 아니네. 야 이건 뭐 중독성이 있네. 아 중독성이 있어. 이게 육즙이 풍부해. 육즙이 뭐야? 육즙이. 아 이거 뭐 밥 있으면 딱 좋겠는데 이거. 야 치밥이다. 치밥 좋아. 양념 같은 거네 얘랑? 그런 거 같아요. 아 우리가 그 펜싱 선수 금메달리스트 그 정한 씨한테 얘기 들었을 때 나름 고백법을 들었는데 멋있어. 뭐냐면 여자친구한테 항상 재밌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경기할 때 경기장으로 한번 딱 불러서 정말 멋있는 모습을 한번 딱 보여주면 그 모습에 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방송하는 모습을 보여줄 순 없잖아. 우리 뭐 노래하는 거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옛날에 그런 적 없어? 난 신곡 발매하기 전에 차 뚜껑 딱 연 다음에 올리면 딱 올려. 뚜껑 열면 울리니까. 그리고 라이트 키고 그 앞에서 오늘 짠 안무다 그러고 딱 보여줘. 아이 그러니까 오늘 짠 안무야는 뭐야. 어이 진짜 어렸을 때니까. 아니 각자 고백 필살기 없어? 각자 고백 필살기 없어? 고백? 고백 필살기 있으면은 여기 나왔을까? 여기 나왔을까? 다 돌싱이라고 달고 있을까? 진짜 난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 오, 다 받아봤구나. 아니, 나는 원래 그걸 그 누구한테 대시를 안 하거든. 일단 가도 못 갔지. 아니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사실. 아, 왜 대시를 안 해요?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전부터. 아니 웃긴 소리 하지 마. 아,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서 운동 계속 하는 걸 수도 있어.